어려운 질문을 항상 저부터 하라 그러시네요. 사실 김재현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부는 수학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수리생물학에 접하게 돼서 이렇게 계속 이제 수학자로 가고 있는데 수학 교육에 사실 많은 관심이 있고요. 욕심을 내자면 정말 초등고의 교육과정부터 저희들이 조금 그 응용 수학에 대한 수학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다루는 시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한다면 적어도 학부 과정에서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제가 이제 미분방정식을 배워요. 또 가르치고. 근데 한 학기 내내 미분방정식을 손으로 푸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실제 미분방정식이 아 이렇게 감염병 모델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들 금방 따라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제 미분방정식에 물론 탄탄하게 저희들이 손으로 푸는 거를 다 이제 해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도 활용이 된다. 라는 거를 또 이 안에도 굉장히 수학적인 이론들이 많은데 시간상 다 생략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이론들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는 좀 융합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수리생물학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아까 정은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은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군대를 갈 때까지 이런 분야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상상도 실을 못했습니다. 그냥 군대에서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서양에는 수학자가 뭐 심장을 연구한다더라 이런 굉장히 짧은 기사를 하나 보고 이런 게 있네? 라는 아주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얘기는 제 학부 시절은 정말 그냥 수학만 공부했었습니다. 실은 제 꿈은 순수 수학자가 되는 게 실은 꿈이었었고요. 학부 때는 그래서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일단 하나는 이런 분야에 수학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주는 정도는 중고등학교나 대학 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적성이 맞는 사람들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순수 수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뭔가 응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우는 어떤 딥한 수학 이론들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실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희 연구실 모토가 뭐 외부에 계시는 생명과학자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저희한테 던지는 질문은 웬만하면 저희가 해결해드리자 이게 저희 연구실 모토인데 그러려면 정말 수많은 툴들이 쓰여요. 어떤 툴들이 쓰일지는 예상이 안 됩니다. 문제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수학 이론을 들고 와야 되겠구나 위상수학을 들고 와야 되겠구나 이건 대수학을 들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러한 탄탄한 수학 이론을 실은 공부를 해야지만 응용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융합연구라는 거가 초기서부터 하는 거가 아니라 융합이라는 거는 결과물이지 그게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탄탄히 하고 우리가 그 관점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제시해 주는 거 이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이 토론은 아까 이야기했듯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들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리도 sli.d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연 개요에 있는 코드를 넣고 질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연 중에 혹은 패널 토론 중에 들어온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질문이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네. 좋아요 버튼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체 시간이 정확히 24시간이면 밖에 안 보이는 곳에서 같은 생활 주기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것일 텐데 어디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24시간 정도로 하루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원래 주기가 24시간이 정확한 주기인지요? 아, 네. 전문가가 계시네요. 여기 청중 중에. 네, 제가 아까
강의에 좀 편의를 위해서 저희 생체시계 주기가 24라고 했는데요. 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사람의 실은 생체 주기는 대략 24.2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깜깜한 곳에 집어넣으면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하면 매일 조금씩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쥐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하면 쥐의 생체시계 주기는 대략 23.7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24시간으로 잘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저희 눈과 시신경을 통해서 빛 정보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실은 매일 0.2시간 정도씩 빛이 저희의 시계를 조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심하시면 방을 깜깜하게 해놓고 한 일주일 정도 살아보시면 본인이 매일 조금씩 늦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저희는 주행성 동물이잖아요. 주행성 동물의 주기는 보통 24보다 살짝 깁니다. 반면에 쥐와 같은 야행성 동물은 24보다 살짝 짧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살짝 길어야지 저희는 이제 해 길이가 매년 바뀌잖아요. 계절이 지나면 저희는 쥐는 아침에 일어나는 해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은 거고 쥐는 해 지는 시간을 따라가고 싶은 건데 그 주기가 길고 짧은 게 실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역시 예. 뭐 연이어서 다르네요. 그 강연 내용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 신민주님이 질문해주신 거를 네.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생체시계가 빛에 반응한다고 하는데 백야 현상이 있는 나라에서도 멜라토닌이 분비되나요? 혹시 뭐 생물 전문가나 뭐 이건 네. 아니지만 워낙 관심 있는 주제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뭐 대답해 네. 주시면. 죄송해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어떤 거는 알고 있냐면요. 이런 백야 현상이 있는 그러니까 북유럽이죠. 그러니까 뭐 그 밤이 뭐 한 20시간 유지되고 이런 곳 혹은 낮이 20시간 유지되고 이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생체 시계가 좀 불안해서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것들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근데 같은 분이 밑에 과학적인 실험을 미분방정식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요즘 그 미국 FDA 있잖아요. 그 신약을 허가해주는 그 미국 식약처에서도 그 데이터의 어느 정도 비율은 그러니까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은 가상으로 우리가 실험한 결과도 실제 실험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있는 그 질문에는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측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미분방정식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분방정식 이외에 다른 수학적 도구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능할 것인가와 두 번째 질문은 실험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실험 결과는 이렇다고 하면 되는데 미분방정식 이렇게 모델로 세워놨을 때 그 결과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 아마 질문에 있어서는 두 번째 질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1부는 사실은 과거는 모든 실험들을 갖다가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한 거 아니면 못 믿어줬는데 지금은 그런 실험의 상당 부분이 이제 수치 실험으로 대체되어져 있고 좀 더 나가면 비행기 같은 거는 사실 비행기는 세 번밖에 안 띄워보고 세 번 띄우기 전에 100만 번을 갖다 수치 실험을 해서 100만 번이 다 예측한 결과가 맞는지 나온 결과대로 확인 작업만 이제 비행기를 설계하거나 자동차 설계할 때 그러니까요. 미분방정식에 대한 수치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공학이나 이렇게 이스테블리시 되어지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 앞에 거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과연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두 분이 이제 워낙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가장 확실한 툴인지 아닌지 뭐 예. 다른 거가 있는지 제가 이제 두 가지 다른 토픽을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심혈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유체역학 관련되어 있는 연구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굉장히 복잡한 편미분방정식을 풉니다. 거기서는 네. 굉장히 그 프린시플이 있어. 그러니까 원리가 물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F = ma 다 아시는 뉴턴의 제2 법칙이 기본이 된 그런 이제 수학적인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탄탄한 어떤 결과가 모델은 굉장히 풀기 힘들어도 나온 결과는 탄탄한데 지금 사실 보여드렸던 감염병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못 찾아내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원리의 바탕을 두고 이런 수리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분방 정식을 세워서 나온 결과가 100% 옳은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위험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과학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호이긴스 프린시플, 그러니까 빛의 진로를 갖다가 예상하는 호이긴스 프린시플이라는 거가 뉴턴 시대 때 많이 논의되어졌었던 건데 미분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턴이 기술하고 그 이후에 과학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 현재는 여러 과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맨날 미분 방정식을 하고 미분 방정식 그나마 그래도 풀 줄 아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건지 정말 세상의 많은 부분이 그런 건지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생물 갖다가 모형을 갖다가 만드는데 미분 방정식 말고도 많죠. 아까 이야기해 주셨듯이 확률, 그래프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갖다가 한다든가 그 다음에 통계적인 방법을 쓴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이고 특히 두 분은 미분 방정식에 기반한 모델링들에 주 관심이 있으신 걸로 예. 또 다른 질문 중에 중간쯤에 있었던 질문인데요. 아까 수학과를 다니다가 안정된 직업을 찾아서 의과대학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서 계속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수리생물학 같은 것에 관심이 있다면 뭐 수학을 연구하는데 수학자와 뭐 의사가 어떤 식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출신 중에서 의대를 간 경우도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재미있는 그 문제들을 갖다가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주신 분 중에 하나가 서울대 의대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조언을 갖다가 좀 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거꾸로 제가 포닥을 박사후 과정을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다음에 가려고 그랬을 때 저보다 이제 시니어 교수님이시죠. 미국 교수님이 존스 홉킨스에 있는 그 의공학이나 의학 쪽에 있는 대학원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이제 물어보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그런 말을 들을 걸 그런 생각을 그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수학을 접하셨다가 의대에 가셔서 의학을 하신 다음에 다시 정말 수리생물학자가 되신다면 정말 원더풀입니다. 정말 최고의 학자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의학 쪽에 저희 그 수학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생체 주기나 감염병 말고도 지금 뭐 암이나 정말 혈류순환계의 그 심혈관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실제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자 중에서. 그래서 저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라고 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아산병원 의사분이 이런 케이스세요. 의사분이시지만 굉장히 시니어 의사분이시지만 수학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대학 수학책을 펴서 연습문제를 매일 취미로 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과 협력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 연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인데요. 보통은 제가 그쪽 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분은 제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탁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이라서 혹시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의과대학에 그래도 계속 남아 계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수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훗날 나는 이제 수학자랑 같이 연구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랑 연구를 할 때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서 더 좋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응용수학을 전공해서 저는 뭐 수리생물학은 아닌데 제 지도 교수님이 메디컬 닥터 의사세요. 예일대 의대를 나오셔서
예일대 의대를 다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수학 문제가 참 재미있다. 나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수학 전공을 갖다 하신 분이시니까 요즘 아 그리고 지금은 뭐 그 당시는 아니었는데 예 워낙 의료 쪽에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갖다 개척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뭐 생명이나 의료가 늘 중요한 건 마찬가지일 거고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해결한다면 수학적인 도움 없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학적 관심이라는 건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박사 지도 교수님도 의대 그런, 쪽 나오시고요. 심장 관련돼서 지금 수리 생물학자로서 굉장히 그 대가이신 분이십니다. 예, 관련되어진 질문인데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세화님께서 써주신 건데 중간쯤에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수학이나 물리학에는 관심이 많은데 생물은 외워야 될 게 많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수리생물학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과연 생물학적 지식과 수학적 네. 감각이 어떤 식으로 조화돼야지 수리생물학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생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교양도 생물은 피해서 들었었고요. 그만큼 생물학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학문이잖아요. 반면에 수학은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학문이니까 굉장히 이게 좀 달라서 싫어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수학이랑 비슷해요. 즉 저희가 요즘 교과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했던 고등학교 교과서는 정말 외워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말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 강연을 보시면 생물학도 굉장히 메커니즘이 있고 수학적으로 거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걸 좀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 훨씬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여기 생체 시계에 대한 질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네.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체 시계에 관련되어져서 불면증 등을 갖다가 약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혹은 갓난아이기에 여기 부모님들 어린 아이를 두신 부모님 있으면 갓난아이기는 24시간 아닌 것 같은데 뭐 다양한 네. 문제에 이거에 대한 뭐 오늘 약을 팔러 오신 건 아니니까 네, 아닙니다. 구체적인 답이라기보다 네. 연구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앞으로 뭐 연구 계획이라든가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아는 하나의 팁은요. 이건 뭐 이제 거의 저희 학계에서 어그리되는 것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저희가 이제 빛을 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강한 빛을 보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은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새는 보통 이렇게 실내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받는 빛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약한 빛이 아니라 저희가 실외 활동을 해서 강한 태양의 빛을 낮에 받는 것이 저희가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다만 더 정확한 건 의사분께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식의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질문을 대답하는 게 수리생물학의 목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들은 의사와 상담하는 게 맞겠죠. 네네. 예, 그다음에 약을 만드는 거는 약사가 만들 텐데 네. 과연 수리생물학 하면서 같은 문제를 보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과연 수학자의 특징 이런 것들이 이 그룹에서 의미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거는 뭐 꼭 수리생물학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요. 다양한 응용들에 있어서 과연 수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의 질문들을 전체적으로 답해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그
같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언어가 너무 달라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분들이랑 연구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결핵에 대한 수리 모델링에 대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한참 전인데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이 저희가 1위예요. 그래서 아직도 결핵은 이제 후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제안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적 제어 이론이라는, 그러니까 환자 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환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그 정책은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부 예산을 분석을 했을 때 환자들을 눈에 보이는 이제 환자들 케어하는 정책에 돈이 많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이제 케이스 파인딩이나 케이스 홀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환자들을 디스턴싱 컨트롤, 그 교육이나 홍보나 정말 환자를 격리하는 어떤 그런 노력에 훨씬 더 수학적으로 이제 나온 답은, 그런 정책에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근거한다면 그런 정책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수학자들은 그래도 뭔가를 제시를 할 때 수학적인 이론과 수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델링을 만들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나온 어떤 결과들을 갖고 저희들이 정책을 이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죠. 뭐 몇 명을 몇 퍼센트를 어떻게 줄여라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세 개의 커다란 정책이 있을 때는 적어도 디스턴싱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수학적인 정량적인 이론에 의해서, 정성적인 이론에 의해서 제안을 했을 때 좀 소통이 돼서 받아들여지는 좀 세 개가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혁 교수님께서 그럼 이제 수학의 뭔가 힘이, 역할이 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학의 가장 큰 힘은 단순화인 것 같아요. 단순화. 오늘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식을 보여드렸었죠. 똑같은 생체식의 모델인데도 250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3개의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물학자에게는 항상 똑같은 복잡한 생체 시계거든요. 근데 수학자는 그거에 대한 복잡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제가 풀고 싶은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복잡하게도 만들 수 있고, 반면에 굉장히 단순하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단순화했을 때 우리는 복잡한 것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직관을 얻게 되고, 어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학이 갖는 가장 큰 힘은 단순화, 어떠한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점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 생물 왜 이렇게 매번 매 케이스마다 다른가, 다양성이라는 게 생물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걸 다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물리와 수학처럼 그걸 갖다가 단순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없앨 수 없는 최소한이 뭐냐를 찾는 거가 수학의 역할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응용이 가능한 이유는 과거와 달리 컴퓨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단순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복잡한 현상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최근에 응용수학이 파워풀한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게 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을 다 하지 못하셨거나 생중계에 참가하신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궂은 날씨에도 저희 수리생물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합창이에요. 합창은 네 파트로 이루어지신 거 아시죠? 그 안에 멜로디가 있죠. 제가 합창을 하면서 응용수학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사실은 쉽게 접근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응용수학은 모든 다른 학문들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학이 멜로디가 되어서 다른 융합 학문들과 화합을 이루지 않는다면 정말 제대로 된 하모니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응용수학, 우리 그 수리생물 수학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투자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합창을 들으실 때마다 응용수학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태경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강연을 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카우사 재단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상을 바꾼 알고리즘, 알파고와 블록체인을 넘어 미래로란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합니다. 요즘 관심도가 높은 주제이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실기를 희망하셨는데 제한된 자리 때문에 못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부담 100배입니다. 패널은 제가 특별히 경남대의 박부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이 무대가 자연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 걱정이 되어지는데요. 다음 주 특히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명의수학, 수리생물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학자로서 오늘도 수학이 얼마나 여러 학문에 멋지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